자, 레슨 4. 매일 10분씩 투자하면 3개월 후 중국어가 술술 갑니다. 스피킹. 这是熊猫. 这是熊猫. 자, 이거 맞아 판단한 뜻이죠. 这是熊猫. 네, 들어왔고. 这是牛吗? 자, 이거 맞아 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거 맞아 소? 갑니다. 这是牛吗? 네, 들어갔고. 자, 얘는 熊猫 이거 했죠. 熊猫 이거 판다. 한자를 쓸 때는 고몽자 쓰고 고양이 묘자를 쓰 곰고양이 갑니다. 熊猫 자, 熊猫 자, 那是羊吗? 那是羊吗? 자, 이게 그거랑 저거의 통합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숙지해 두세요. 나시 양마. 자, 저거 그거 맞아 양?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거 맞아 양? 갑니다. 나시 양마. 자, 갑니다. 那是猪. 나시 쥬. 자, 저거 그거 맞아 돼지라고 했죠. 나시쥬 계속 那是不是鱼? 자 저거 그거 맞아 아니야 물고기 이렇게 된 거죠. 나시부시이 하고 물어본 거죠. 나시부시이 네 갑니다. 계속 你有没有鸟? 아, 너 있어 없어 새? 이렇게 물어본 거죠. 你有没有鸟? 네, 갑니다. 계속. 자, 그림에 해당하는 중국어. 자, 새, 냐오 였죠. 갑니다. 냐오. 완벽하대요. 감사. 스피킹 21초. 언제나와 같습니다. 참 꾸준하네요. 자, 계속. 복습하실 필요 없다는데 복습 시간은 개인적으로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표현이 뭐였냐면, 자, 이게 예였죠. 뭐뭐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 끝에 마 붙여가지고 문장을 이제 질문으로 바꿔주는 거죠. 문장 자체를. 그리고 문장을 질문으로 바꾸는 두 번째 방법. 맞아, 아니야. 사랑해, 안 사랑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었고, 네, 스피킹 연습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한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쩌, 이거란 뜻이죠. 나, 그거 저거 합쳐서 그거 저거예요. 자, 이제, 웅묘, 이거는 이제 판다였죠. 熊猫였고, 이게 돼지 젖자, 쭈, 그쵸? 그리고 소, 뉴, 양은 양, 그리고 물고기는 을, 그렇죠? 닭은 찌, 자, 새는 야오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자, 공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싫어요 누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구독 설정,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댓글 달아주시면 경건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